입찰사 중에 셋이 유력한데 그중에 하나가 예산건설이라는 회사야. 근데 그 모임 사람들은 그 예산건설이 낙찰받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. 왜? 그게 그 아직 시장에서는 가치 절하된 회사라서 낙찰을 받는 순간 몸값이 세 배 뛴다는 거야. 오, 증권사 직원 퍼스.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. 어? 매각 선정 업체가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내야 돼. 우리가? 우리가 어떻게? 우리가 그 정보를 얻으면 자그마치 3천을 주겠다. 3천 원도 아니고 3천만 원! 그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선정 업체에 주식만 사면 3배. 그 이상을 버는 거야. 각자 최소 3천만 원씩 나누게 되는 거야! 당 떨어질 것 같아. 방법은?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도청밖에 없지. 아, 도청 어떡해. 베스티드야. 우리가 이것만 미워하니까 가능하지만 거긴 출입도 힘들 텐데.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. 그리고 아직 회의 날짜도 몰라.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. 오늘 일 끝나고 용민 니네 집 어때?